2시간 동안 인형 뽑기 200개, 인형 200개 싹쓸이 한 남자, 처벌 논란?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싹쓸이 했다. 뭐, 털어버린 거야? 훔친 거야?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인형 뽑기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집는 족족 뽑기에 성공하고 준비해온 비닐봉투에 뽑은 인형들을 쓸어 담습니다. 이들이 2시간 동안 쓸어간 인형만 200개.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29살 이모 씨등두 명이 체포됐는데, 왜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서 집 게임을 강하게 만들었다. 아, 이게 뭐, 그, 뭐, 커맨드 같은 게 있나요? 왜, 오락실에서도, 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뭐, 왕 고르고 하는 그런 특정 커맨드 입력하면은 뭐, 그걸로 할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뭐, 인형 뽑기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는? 핵을 쓴 거야? 인형 뽑기 기계에다 핵을 썼다고? 불법 프로그램. 아무튼 뭐 기계를 조작했으니 처벌해야 된다. 정당하게 돈 내고 인형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려. 아우, 사이다네, 사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집게 힘을 약하게 세팅해 놓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푸는 그 파이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제해서 그 힘을 약하게 하는 힘을 이제 해제하는 어떤 특정 커맨드 같은 게 있나 보지. 아, 인형 뽑기 기계에서 자체적으로 집게 힘을 낮춰놨는데 조이스틱으로 회오리를 돌리는 커맨드를 하면 집게 힘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와,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아는 거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형 뽑기를 해봤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뭐, 약간, 비법 같은 건가 보다. 비기. 비기인가 보다. 오. 굉장히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비기인 듯? 기술자네, 기술자.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놓은 건 기술이기 때문에 돈을 넣고 최대 70% 확률로 인형을 뽑아갔다. 일부 이들의 게임 능력이 개입되어 있고 매번 인형을 뽑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률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어. 이게 확률이 못 뽑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처벌 안 한다. 아하. 요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 같아. 인형 뽑기. 한 판에 100원이, 아, 그, 저, 500원인가?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 거 표기해놓게, 그, 게임물 관리, 뭐, 그런, 우리나라 그, 담당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 세기를 뭐, 5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기계는 2단계, 이 기계는 4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좀 표시해 놓을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쵸? 기왕 이렇게 밝혀진 거. 저는 애초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아, 제가 한번 해보라고요? 그 커맨드 입력해가지고 인형 뽑기 컨텐츠 하라고? 예. 제가 인형 뽑고 좋아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내일 모레 마흔인데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즐거우면은, 뭐, 여러분들 즐거우라고 하는 거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그 인형 뽑고 좋아하고 하기에는 좀 뭔가, 예, 좀 몰입도가 다를 거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넘어가자. 저기, 탑이제 언급하지 마시고요.
김정은이 전쟁 언급을 자주 하나 봐요, 요즘. 제가 이런 건 잘 안 봐가지고 정치 뭐 이런 걸 잘 안 봐서 사회면이나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있어갖고 좀 보긴 하는데 정치 쪽은 아예 안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전쟁 언급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한 연구소에서 생선 때문에 정은이가 나대고 있어요. 아, 연구원과 그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대 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이거 진짜 1950년대 이후로 휴전한 이후로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조금 위험한 거죠. 예. 긴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김정은이 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김일성이 그랬듯이 전쟁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근데 그거는 이 교수의 생각이지. 지금 이들은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한국, 미국, 일본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항상 도발에서 그쳤다라면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다. 큰 거 온다라고 이제 허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근데?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거슬릴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명확하게 따지자면은 지금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휴전 상황이고 언제든지 전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호들갑이라니 코트야 말 조심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전쟁 할지 안 할지는 사실 김정은만 알고 있는 거라서 한미가 북한이 만약에 선빵으로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또 계획할 수도 있다. 와, 이거 갑자기 그 불안한 얘기를 자꾸 하네. 이거 너무 불안한 이야기야.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코트님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챙길 사람들 챙겨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겠죠. 예. 저는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지키고 간다고? 근데 저 자체가 제2국민역이에요. 제가 일변전역 했잖아요. 예. 의병제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도 안 받았어요. 뭐냐, 그거? 민방위 전에 하는 거? 예비군. 전 예비군도 없었고 저는 민방위만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그 소속돼 있죠. 그렇게 제2국민역으로 돼 있죠. 예. 좀 바로 도망간다고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코트의 참 그 안보 인지 능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아쉽다. 애국 그 애국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국가의 존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가의 존폐보다는 제 어떤 삶, 너무 개인주의 같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좀 이런 게 좀 너무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그래 버리니까 좀, 그쵸? 예. 근데 이게 솔직한 거라서, 어느 나라로 도망갈 거냐고요? 그나마 좀 언어가 되는 나라로 가야 되니까 미국을 가야겠죠. 미국이나 영국을 가야겠죠. 예,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예. 뽑기는 버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시청자들이랑 이런 걸로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안보력, 안보 뭐라 그러죠?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생각 없는 젊은이들처럼 비춰질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로 막 얘기하는 게 조금 진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그지? 안보의식이. 그치. 저 같은 전시 근로역은, 코트 같은 전시 근로역들은 전쟁 나면은 군수공장 끌려가서 공돌이가 된다고. 그래도 제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토대, 그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는 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틀 안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하고 있으니까, 애국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예, 이렇게 좀 제 한 목숨을 바쳐야겠네요. 예. 그죠? 도망 안 갈게요. 예. 아니, 전 진짜 도망 안 가고, 좀, 예. 참전하겠습니다. 예.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전문가가 우리의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번엔 허세가 아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만약에 그런 긴장감이 도는 정말 팽팽한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선빵 날리면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고 파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 뭐 이뤄온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좀 다른 나라 그 전쟁이 있었던 뭐 이런 그 소식들이라든지 해외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가 접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지? 이건 이길 수,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면 둘 다 파국이야.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엄청난 피해가 가겠지.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중국, 뭐 미국, 이렇게 막 일본, 뭐 러시아 주변 나라들 그 영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크겠냐고. 좀 우리 안보의식에 대해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사실 20대 30대들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남자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이제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사실 현저하게 안보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정작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에이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가는 일이겠지만,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되새겨야 될 것 같긴 해. 그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전쟁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특
이룬 거 없고 뭔가 나만 좆될 순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너희 다 같이 망하자. 리셋주의로 가는 거지. 평소에 그런 망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 뭔가 전쟁 나면 좋겠다. 다 망하는 거잖아. 나만 망할 수 없잖아. 현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뭔가 보상받으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다. 뭐 좀비 사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좀 한심한 겁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막장 마인드야. 다 같이 투투하게서 다시 시작하자. 5호 이 기회를 통해 금괴 보물 다 주서 개 같은 거. 전쟁은 진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정말 자 넘어가고요. 제가 뭐 준비한 자료가 없는 날에 오슈는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체지방률 30% 넘게 나온 여자 아이돌? 그렇게 살 안 쪄 보이는데? 체지방률 경도 비만. 아니 이게 왜 비만이야? 아, 그 가슴이 크니까. 아니 그러면 가슴이 많이 발달한 여자들은 다 경도 비만인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살 빼기 더 힘든가? 그러니까 인바디로 경도 비만이 나왔어. 체지방률이 높으니까. 그럼 그거를 빼줘야 건강해지는 건가? 비만은 나쁜 거니까. 아, 빼야 된다고? 아, 빼면은 가슴도 같이 빠진다. 부위별로 재야 될 것 같아, 뭔가. 작년에 5월 16일에 밤새서 술을 먹은 건가? 오전 6시 30분 완전 아침 20대 여성의 집에서 이제 여자랑 같이 이렇게 술을 먹는데 이제 고백을 했나 봐. 술 먹다가 분위기도 무르익고 또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절을 했다. 거절을 했는데 그때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테이블을 걷어차고 거절당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르. 어? 잠깐만. A가 남자고 B가 여자야. 근데 A가 B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고백을 받았는데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게 B라고? 고백 이게 그 고백 공격이야? 고백을 안 받아줘서 화가 나긴 했지만 고백 받자마자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게 이제 여자였단 얘기네. 그때 이제 어? 아니야? 맞지 않아? 내가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 아니 뭔 말이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던 중에 둘이 술을 마시던 중에 고백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이상하네. 화가 나서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라 그러잖아. B씨가 여자잖아요. 어. 그런데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거절당하자 당하자 그 다음부터 화가 나서 집 밖을 나가는 B씨의 목을 졸랐다. 누가? A씨가. 라는 내용이죠. 아, 나는 B가 화가 나가지고 고백 받고 테이블 걷어차고 그랬다고 한 줄 알았네.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형이 헷갈릴만 해요. 헷갈릴만 하지 않아? 아니 원래는 고백을 거절하자 A씨는 테이블을 걷어찼다. 그에 놀라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기자가 잘못한 거임 이거. 아, 또 이거 가지고 또 성지구 얘기하고 또 이러네. 아, 진짜. 아, 지옥이다, 지옥. 성지구는 지옥입니다. 차라리 그거 해야 돼. 그 뭐냐. 저거. 검정고시 해야 돼, 검정고시. 검정고시 볼걸. 검정고시 볼걸. 근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한테 공격하겠지? 응 검정고시 넌 못 붙어. 응 검정고시가 아니라 성지고니까 너 고등학교 졸업장 딴 거야. 아니었으면 중졸딸이야. 감사한 성지고네 참. 뭔가 되게 좀 덜 떨어지는 행동하면은 저의 성지고라서 그런 거야. 이래 버리니까. 오늘은 뭔가 이런 주제가 되게 뭐 그 영양가 있는 주제 같은 건 없지만 채팅창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게 재밌네 오늘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건 글이 잘못된 걸로. 그래서 이제 뭐 A씨랑 B씨랑 이제 B씨 집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고백을 거절하니까 화가 나 가지고 테이블을 막 걷어찼어. 난폭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뒤를 쫓아서 헤드락 같은 걸 걸었겠죠. 예, 그래서 목을 조르고 제압한 뒤에 강제로 또 성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야, 2021년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까지 하고. 그래서 B씨에게 언제나 그런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거절한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다.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우와 이거 뭐야?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와... 그 사이에 휴대전화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야...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와. 누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자백을 했을라나? 그러고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끝나고 나서 A씨가 신고한 게 아닌데? 아니 B씨가 신고한 게 아닌데? 피해자가 이제 그 녹음된 증거를 가지고 신고했겠죠. 다 끝나고? 넘어갑시다. 예. 네. 잠깐만. 아니 근데 나 관심 없는 남자를 애초에 왜 집에 들여? 이게 여자가 남자한테 엄청 흘린다고 그러죠. 흘리는 많이 흘려도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 여자 입에서 나 너 좋아해라는 말이 아니면 이제 바꿔서 남자나 여자 입에서 나도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황상이라는 건 없어, 남녀관계. 아닌 건 아닌 거야. 고백을 할 수는 있지. 근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냥 오케이 하고 딱 물러나야 돼. 그건 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얘도 뭔가 있었다. 얘도 뭔가 그랬다. 뭐 너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했잖아. 그때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였어? 하고 다 그런 거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내가 호감을 갖게 된 이유. 뭐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진짜 냉정하게 너만 그렇게 느낀 거지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술 같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술이 관심 있고 남녀간에 그런 거 아닐까 스스로 착각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않게 내가 오해하거나 뭐 그런 소지가 전혀 없이 하려면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너 내 옆에 앉네? 왜 앞에 자리가 있는데 내 옆에 앉지?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좀 좋게 호감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뭐래 미친놈이 라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래 가야지. 그게 확실한 거야. 근데 그게 확실한 거지. 돈가스 먹는데 남은 돈가스 한 조각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뭔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 먹은 게 이제 뭔가 너한테 네가 친절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나를 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물어봐야지. 먹어도 되는 거야? 사심 없이 먹어도 돼? 사심이 씨 먹어야 돼? 물어봐야지. 아니 그렇게 따져야 된다니까. 내가 오해하지 않게끔 내가 스스로 재단을 해야 돼. 내가 딱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나 혼자 막 상상의 날에 다 쓰고 막 진짜 되게 막 그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막 뭐 노래 발라드 같은 거 막 들으면서 막 기억의 습작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막 걔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1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굳이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 봐, 나는. 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을.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은 나는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시간 아깝지. 나랑 이어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빠르게 포기하는 게 맞고, 경험담이냐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연애 안 해왔고, 저는 이제 고백을 하는 입장보다는 고백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제 혹은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백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좀 좋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내가 너 좀 잘해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예.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요?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아니 그냥 오빠로서 라고 해야지. 내가 너 좀 잘해줘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약간 나를 경계한다는 게 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아진다. 죄송합니다. 예, 저 찐따예요. 찐따라서 예, 그냥 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막 횡설주설하는 것 같네요 제가. 예, 그만하죠. 더 추해질 뿐이야. 넘어갑시다. 제2의 덱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지금 떠돌고 있는 짤이에요. 예, 덱스의 대항마가 나왔다 해가지고 축구선수 조규성인데 뭐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뛰고 있는 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해외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숙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나왔나 봐요. 예, 이런 관찰형 예능. 예, 이제 나오기 힘든 그런 이제 축구 선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선수가 출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섭외 들어왔을 때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랬겠죠? 예. 야. 잘생겼잖아 또 그리고 그죠? 키도 크고 태국에서 18개월 만에 결국 다시 돌아갔네요. 대마를 합법화 해가지고 태국에서 대마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먹거리도 나오고 예 별별 게 다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왜일까요? 대마 합법화를 시행한 지 18개월 만에 다시 대마를 금지하려고 한다.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앞으로는 이제 의료용 목적의 대마만 허용할 것이다. 기호용 오락용 대마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마 싹이나 대마 추출물 등 대마 부가물들도 전부 예전처럼 금지시킬 것이다. 제품의 광고도 모두 금지될 것이다. 아 이게 대마를 풀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있네. 요게 또 어떤 다른 나라가 이제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요거를 또 가지고 요런 이 그 태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반대할 수 있겠네요. 이 산업이 확 이제 성장하는데 너무 갑자기 확 이제 성장이 되고 사람들이 이목이랑 집중이 확 쏠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성장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나 봐. 안 되던 걸 확 풀어버리니까 인간의 또 욕구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고 하면 안 되는 걸 풀어줬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뭐 관광객을 받는 그런 그 관광 사업 쪽에서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 나는 억울하게 대마를 했다. 태국의 어떤 음식점에 가서 그냥 음식을 먹는데 뭐 그냥 시켰는데 여기는 이제 대마를 넣어가지고 해주더라. 근데 그런 얘기 해봤자 안 들어준다고 해버리니까 그것도 법의 형평성에 또 어긋날 수 있거든. 그 사람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세세한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급하게 확 개방적으로 열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 여러분들은 해보고 싶나요? 어떡할 거예요? 대마가 합법화됐어. 나도 한 번쯤은 좀 이제 합법화가 됐다 보고 한다면 경험해 보고 싶긴 해. 이게 위험한 발언은 아니잖아. 이거 볼까요? 질내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무 자극적인가?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성인이고, 소녀공장 질내사정 치니까 안 나오네? 소녀공장. 어? 뭐야? 뭐가 뭐야? 뭐가 위험해? 유튜브 썸네일이잖아, 그냥. 아, 이 장면 밑에서 이거 보아 이거. 그게 뭐 그냥 그렇게 뭐 저기 할 건 없는데. 예. 아무튼 옛날 건가 봐. 지금은 채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채널명을 수정했거나. 그렇다면 여기 출연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걸 후회할 수도 있잖아. 넘어가자. 보지 말자 그냥. 지금은 사라진 채널이니까. 뭐야? 끝났다. 거의 끝났어. 예.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매일같이 준비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방송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은 약간